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단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한 것인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국산이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물건들이 놀라운 활약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도 조금 난처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상용차 SUV와 같은 민간 차량입니다. 이 민간 차량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포터나 봉보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방어나 수송 분야뿐 아니라 전투에 직접 참여하며 격전지를 휘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갑 장비도 아닌 일반 차량이 어떻게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과거 한국보다 먼저 존재감을 알린 테크니컬 장비는 일본에서 만든 픽업트럭이었습니다. 체코의 한 민간 업체에서 도요타 픽업트럭을 14.5mm 2연장 중기관 총을 탑재한 대공 차량으로 개조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면서 생긴 변화였는데요. 차폭 드론 방어에 우크라이나군이 12.7mm 7.62mm 기관총을 사용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동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관총을 전동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덕분에 훨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도요타 픽업트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어마어마한 보급률, 사륜구동 SUV 훌륭한 기동력, 온갖 마개조를 견뎌낼 정도의 내구성 덕분에 오랜 시간 테크니컬 플랫폼인 대명사로 여겨졌던 차량입니다. 오죽하면 1986년에서 1987년에 걸쳐 발생한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에서는 도요타 테크니컬이 하도 많이 사용되어서 아예 도요타 전쟁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할 정도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도요타 전쟁에서 차드군은 테크니컬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리비아 기계화 부대를 상대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리비아군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리비아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에 대한민국 테크니컬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에 100여 대에 달하는 SUV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차량의 종류까지 지목했던 건데요. 해당 차량이 이동용은 물론이거니와 테크니컬로 사용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량은 1990년대 이후 중동의 내전이 격화되고 차량에 탑재하는 화기의 종류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암시장에서 도요타 픽업트럭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능은 둘째 치고서라도 압도적인 내구성 덕분에 테크니컬 개조에 최적화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포터와 봉고, 마이티 등으로 대표되는 국산 화물트럭은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중동 딜러들의 싹쓸이 품목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업무 환경상 과적이 불가피한 상황이 찾다 보니 제 표기된 무게보다 최고 3배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차체 프레임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시장에 풀린 대한민국 상용차들은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원치 않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의 2.5톤 트럭 마이티의 경우 단장 대공포는 물론 2연장 대공포, 4연장 대공포까지 탑재된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12연발 다연장 로켓까지 탑재되며 다연장 로켓 포대라 불러도 손색없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교적 적재 중량이 적은 봉고조차도 과적해도 튼튼한 차량이란 평가를 받아 일반 병력 수송부터 7.62mm 기관총과 37mm 대공기관포, 심지어 75mm 대공포까지 탑재된 군사 무기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품질 내구성이 엉뚱한 데서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정작 전투가 끝난 뒤 나타난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약 9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을 투입한 리비아가 사상자만 1만 명에 기갑 장비는 무려 천여 대를 파괴당한 것과 반대로 차드군의 사상자는 불과 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1987년 분쟁 마지막쯤에는 차드군 테크니컬 부대가 국경선 인근 리비아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해당 기지의 모든 전투기를 박살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만 보면 리비아군의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지만 미군조차 테크니컬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소말리아 내전의 경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모가디슈 지역으로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가 오히려 소말리아 반군이 테크니컬 장비의 패배에 후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복잡한 시가지와 테크니컬 특유의 재빠른 기동력이 어우러진 게릴라 전술에 미군의 피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도요타 픽업트럭의 명성과 그 명성을 잇게 한 실제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이란 쉽게 말해 정규군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장비가 아니라 최일선의 전장에서 민간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일종의 기동병기를 의미합니다. 과거 중세에 사용됐을 법한 힘없고 낡은 병과인 기병이
현대전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을 이용하는 전력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민간 트럭과 SUV를 활용한 현대판 기병대를 테크니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병 활약은 비교적 최근인 6.25 전쟁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철부 중령이 이끈 독립기갑연대 소속 기병대는 북한의 전차를 막아 훌륭하게 지연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근대 전쟁까지는 기병대의 효과가 분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기병의 영광은 딱 근대 전쟁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병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기술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화기와 기갑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자 기병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6.25 전쟁으로 현대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병도 자취를 감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역 차륜 차량,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 등이 차지한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테크니컬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상식의 틀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역사가 짧은 탓에 테크니컬의 정의도 정해진 규격도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와 제작자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중구난방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수용 차량의 엔진으로는 중장갑을 부착할 수 없는 게 당연했고 이 때문에 21세기의 테크니컬은 정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크니컬이 가장 많이 운용되는 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처럼 간신히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장갑차나 전차를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또는 정상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입할 수 없는 내전국의 반군이나 테러리스트들도 테크니컬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시 변통으로 운용되는 장비, 즉 꿩 대신 닭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런 테크니컬이 현대전, 하물며 두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현대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테크니컬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지고 군축 기조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탄약이고 플랫폼이고 할 것 없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선이 워낙 넓다 보니 규격화된 군용 차량만으로는 전선의 정찰 요구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냉전 종료 이후 군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소량히 초정밀 첨단 기술로 대했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면 민수용 차량은 군용 장갑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다 부품 보급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어떤 무기를 얻느냐에 따라 확장성이 다양하고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이나 제블린을 보급받은 보병 탑승도 가능해 전천후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자체가 민간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이나 훈련받지 않아도 운전만 할 줄 알면 즉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장비 부족과 훈련받은 전투원이 모자란 우크라이나의 군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테크니컬은 단순한 임시 방편쯤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높은 전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기갑 장비를 능가하는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앞서 말한 대공 차량 이외에도 아예 공격용으로 개조한 테크니컬이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57mm 건트럭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한 명칭조차 붙여지지 않은 이 테크니컬은 이름 그대로 57mm 대공포를 군용 트럭에 그대로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155mm, 105mm 등 대구경 포탄이 바닥을 보이면서 치작물 자창고에 처박혀 있던 1940년에서 1950년대 운용하던 구형 곡사포까지 꺼낸 것인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버릴 수는 없어서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무기체계라 그나마 포탄 보유량이 널널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위력과 사거리는 대구경 곡사포에 비해 볼품없는 수준이지만 어찌되었든 기관포라 연사력을 앞세워 맞을 때까지 쏴 제끼면 그만인데요. 게다가 사거리는 짧아도 일단 포병 역할이라 적을 직접 마주 볼 일이 적어서 테크니컬의 취약한 방어력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57mm밖에 안 닿는다 하더라도 일단 맞추기만 하면 웬만한 장갑차까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은근히 효과적인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소련제 S-60 57mm 대공포는 1km를 기준으로 96mm의 아변 균질 강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주력 장갑차인 BTR-80의 정면 장갑 방어력 12mm를 아득히 웃도는 관통력인 만큼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예 구축 전차를 부활시켜버렸는데요. 바로 MTLB 수륙 양용 병력 수송 장갑차에 MT-12 100mm 대전차포를 얹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 에포터와 봉고 마이티 등 한국산 테크니컬이 우쿠라를 휩쓸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용 장비가 아닌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진행한 코프 썬더 훈련에서 FA-50PH가 도그파이트 모의전에서 F-22 랩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의 사실 여부에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떠들썩합니다. 스펙상으로만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결과기이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FA-50PH가 F-22를 격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WVR 전투에서 이긴 것이라고 하면 좀 아리송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훈련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F-22가 방어 위치에서 시작해 특정 무기나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회피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상정해둔 훈련에 불과했던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럭키펀치였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최강의 공중우세기라는 F-22를 상대로 WVR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건 분명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아무리 F-22라 하더라도 도그파이트, 다시 말해 WVR 환경이라면 성능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며 FA-50의 성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WVR 교전 시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 FA-50은 경공격기에서 시작했지만 수많은 개량을 거듭하며 그 한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F-15K급 무장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화려한 변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전쟁에 대한 상식이 송두리째 박살나고 있는 현대전이지만 그럼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점에 착안해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한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KEPD-350K2, 속칭 타우러스2입니다. 원래 오리지널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범유럽 미사일 제조회사인 MBDA의 독일 지부와 스웨덴 사부가 공동 출자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미사일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작 개량형인 타우러스2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개발이나 도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수출권까지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국내 방산 업체 간의 MOU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대한민국은 타우러스2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도 계약에 포함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한국 지사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파트너와 함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한편 우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기술을 기꺼이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다 라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타우러스2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의해 자체 생산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하는 등 이미 타우러스사가 한국 시장에 사활을 걸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무장 시장은 사실상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 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만큼은 유럽, 미국, 국산 무장 가리지 않고 폭넓은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와 마케팅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오션에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더 낮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타우러스2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자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의 사거리로 북한의 견고한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공간 인지 신관을 통해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덕에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인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량 전이 타우러스도 전투기와 파일럿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에는 압도적인 성능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량입니다. 기본 무게가 1.4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15K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타우러스2는 사거리가 300km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하면서 최대 마하 2.5의 속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엔진은
2023년 초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중 모드 탐색기를 개발해서 탑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중 모드 탐색기는 마이크로파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어서 공대함 타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주파수와 열영상뿐만 아니라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인데요. 임무에 따라서 탄두와 탐색기를 자유자재로 교체하며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우러스2는 상당한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FA-50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러면서도 사거리만 줄어들었을 뿐 파괴력 등은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곧 FA-50으로도 F-15K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15K 슬램이글은 공대공과 공대지가 모두 가능한 전폭기이며 13톤이 넘는 무장 탑재 능력을 앞세워 59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폭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FA-50은 전술기 다목적화 추세에 발맞춰 개발되었기에 경공격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제공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공중전보다는 임무 대기나 공역에서의 장시간 채공, 근접 항공 지원 등 지원 전투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내에서 가장 최전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은 F-15K와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발표된 카이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대 무장 능력이 4.8톤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동급 경공격기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실제로 FA-50은 마크 80 시리즈와 제이담, CBU-105WCMD와 KGGB 등의 폭탄부터 AGM-65 매버릭 같은 고성능 공대지 무장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폭넓은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춘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타우러스2가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타우러스2가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FA-50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덕에 FA-50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3배 이상 넓은 300km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엔진 1개짜리 소형 경전투기 FA-50이 F-15K급에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춘 전략무기로 순식간에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폭기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인데요. 게다가 이번 타우러스2 개발은 우리 방산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져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물론 F-16이 주력인 나라까지 타우러스2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16도 버전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F-16CD 기준 무장 탑재량이 7.7톤에 불과합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대한민국과의 공동 개발 전선에 뛰어든 건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수출과 개발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하는 대신 현재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타우러스2 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FA-50을 12대나 운용하고 있고 추가 12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또 폴란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8대의 FA-50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18대를 직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인데요. 타우러스2를 탑재할 수 있는 FA-50만 138대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FA-50으로 전환이 가능한 T-50도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들 운용 중인 F-16의 수량을 전부 가늠한다면 좋게 수백 대는 우스를 지경인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인 스펙이 FA-50과 상당히 흡사한 F-16은 마찬가지로 기체 크기가 작고 단발기라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에 제약이 극심했습니다. 그나마 F-16 바이퍼 개량이 진행되면서 무장 탑재량이 대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타우러스2를 수입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관련 업계 예상에 따르면 최소 1200기의 타우러스2 수출이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소형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급국이라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유일무이한 주위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는 장차 국산 전투기 무장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위한 마중물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다가옴에 따라 국산 전투기 무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블록2는 80기 이상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텔스 성능 역시 보강돼서 F-35와 견줄만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내부 무장창에는 6, 해, 공전 영역에 걸친 무장이 탑재되면서 무장 탑재량 역시 블록1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중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처럼 무장 운용의 제한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일명 공대함2 유도탄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대함2 유도탄은 직경 400mm에서 350mm로 기존의 함대함 혹은 지대함으로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530mm보다 경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대함2 유도탄을 KF-21과 FA-50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FA50에서 시험 발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올해 초 이미 시험을 마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며 타우러스2와 마찬가지로 탄두와 탐색기를 임무에 따라 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대함과 공대지 임무에 모두 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ADD는 올 연말까지 시제품 조립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 KF-21 블록2 모델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궁극적으로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 속 미사일 역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대방사 유도탄 2 등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무장은 모두 통합한 KF-21이지만 장차 양산이 안정화에 접어들면 기체부터 무장까지 모든 걸 국산 100%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미래 자산이지만 우리 스스로 국산 전투기 무장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 역시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A-52, FE-12 랩터 격추에 성공하며 전례에 없던 대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끊임없는 도전과 계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FA-50 블록2, 나아가 KF-21 보라매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유일 텐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우리 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껏해야 일주일이면 초토화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전력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 중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기술력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무5의 조기 양산과 현무6의 개발을 추진 중인 것 역시 이런 여론에 대한 군의 대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닭 잡는데 닭 잡는 칼이 따로 있고 소 잡는데 소 잡는 칼이 따로 있듯 무기 체계도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기가 홀로 운용될 때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의 구조를 취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전략의 폭을 넓힌다고 표현하는데요. 전쟁은 결국 선택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무의 한계를 메워줄 여러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미사일 한 발로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항공 분야에서 그 진전이 상당한데요. KF-21 보라매에 실린 각종 지대지 무장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과 무기들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극의 공대지 타격 무기, 천룡 미사일의 위력이 어마무시한데요. 그러나 워낙 베일에 쌓인 미사일이다 보니 그 성능과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산 공대지 미사일의 끝판왕인 천룡 미사일의 강력한 성능과 막중한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만강의 궤도차 73량이 집결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CSIS는 북러 국경 사이에서 막대한 수량의 궤도차가 러시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최대 수량이었던 20량의 3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이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방수포에 감싸여 있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북한의 무기체계와 포탄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물자를 소모한 러시아가 구식물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제 대포와 탄약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몰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수준 높은 군사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미사일 기술일지 아니면 석유와 금속 등이 자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위협할 무기에 쓰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의식한 건지 이례적으로 현무포에 이어 고위력 미사일 세간에서 현무5라 부르는 미사일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많은 우리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SLBM에 이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경보를 보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무 시리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량이 모자랍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전략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는 아무리 많이 생산하더라도 수백 발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현무 시리즈의 총 생산량이 1000발을 넘긴 상태에서 추가로 현무포 5를 대량 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와 장비의 한계 때문인데요. 현무의 체급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해 기존의 현무 발사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8륜 차량을 발사대로 사용하던 현무2 계열 미사일은 현무2시부터 10륜 차량을 발사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된 현무 미사일 역시 10륜 차량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미사일이 현무2시나 탄두 중량을 증량한 현무4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이 커질수록
발사대도 커져야 합니다. 당연히 탄두 중량이 6에서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는 더 큰 발사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두뿐 아니라 탄두를 날려보내 발사체의 무게까지 생각한다면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전체 무게가 36톤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현무5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발사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 부대는 이미 1000발이 넘게 비축된 현무2 계열 미사일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는 인구가 부족해 창립이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인구 부족에서 야기된 현재의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메울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결국 현무5 계열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무2 계열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 중 구식화, 노후화된 일부 부대를 현무4-5를 운용하는 부대로 개편하거나 국군의 다른 부대를 해산해 여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규모 부대를 편제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현무는 북한과 나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러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현무만 많이 생산한다고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의 방사포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천무 MLRS와 천무에서 운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합동화력함 등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무기체계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인데요. 공중에서 항공폭탄이나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은 배나 지상 발사대에서 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훨씬 강력한 미사일과 폭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방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서방의 방공무기가 대량 도입된 2023년에는 그 위력이 크게 반감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입니다. 러시아군은 각종 전폭기와 폭격기에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력한 여러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해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유린했습니다. 공격이 가장 거셀 때는 여러 변전소가 파괴되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전역이 대규모 정전에 빠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마하로 비행하는 와중에도 하드 포인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속의 공기 저항을 뚫고 발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떨어지다 동체에 부딪히지는 않는지도 면밀히 검사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함정이나 지상 무기에서 발사할 때는 미사일의 크기를 키워 자세 제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구조상 미사일을 최대한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바닥만 한 임무 컴퓨터 하나에 온갖 통제 기능을 쑤셔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사일에는 일가견이 있는 대한민국도 이렇다 할 공대지 무장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았던 건데요.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데 비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철룡입니다. 철룡은 지난 2021년 F-4 전투기를 이용해 유도탄 분리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사거리만 800km로 타우러스 대비 300km 이상 증가하였으며 탄두 중량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타우러스의 경우 미사일 전체 중량은 약 1.4톤, 탄두 중량은 480kg에 달합니다. 전술탄도 미사일로 유명한 에이테큠스의 전체 중량이 약 1.6톤, 탄두 중량은 220kg 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무게 대비 상당한 고위력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타우러스 한 발이 에이테큠스 2배 이상의 화력을 갖춘 셈입니다. 철룡 역시 최소한 에이테큠스의 2배 이상의 탄두 무게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텔스 디자인과 스텔스 도료 등을 활용해 스텔스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중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F4에서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FA-50부터 KF-21까지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에서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일례로 철룡 역시 이중 관통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경쟁 체계인 타우러스, MBDA의 스톰 쉐도우는 지하 공동을 파악하고 목표 지점에 맞추어 폭발하는 스마트 신관 역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지하 갱도나 터널, 방공호 등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철룡 역시 같은 체계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동급 미사일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신토불이 철룡을 운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부족한 성능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미사일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것만 잘 극복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첫 공대지 미사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후기형인 만큼 사거리도 기존 체계보다 훨씬 길고 위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철용의 수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폴란드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위산업에서 탈독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산 무기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KF-21 보람의 블록 2 공동개발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폴란드가 KF-21을 정말로 도입한다면 핵심 무장인 철용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폴란드의 KF-21 도입이 확정된다면 KF-21에서 운용 가능한 여러 국산 미사일 역시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이 정말 화려한데요. 미국이 운용하는 최강의 대방사 AARGM 수준으로 개발이 예정된 대방사 유도탄 2 공중발 사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한국형 공대지 극초음 속 미사일, 중국의 강력한 함대를 뚫을 창으로 개발되는 국산 초음 속 대함 미사일, 스텔스기까지 사냥할 수 있는 IR 센서가 탑재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과시선에서 적 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마지막으로 핵 탄도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격파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까지 한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을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고 보니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현재 폴란드가 KF-21의 공동 개발을 대단히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폴란드에 이 모든 미사일을 판매하고 나아가 라이선스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제공, 독일과 프랑스의 갑질에 시달리던 유럽 각국의 공군에게 우리 전투기와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닌데요. KF-21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된 계기는 FA-50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무장의 가장 큰 특징은 KF-21과 FA-50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F-16 같은 비교적 소형 전투기까지 수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되어 있던 전투기 무장 시장에 대한민국이라는 다크호스가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